밤샘 기도와 파견 미사가 있을 태조공원으로 가는 길. 150만 명 가량의 인파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오리엔트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후 1시간 이상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행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비닐백은 안 받았어. 변이 있긴 하지만 너가 앉을 자리는 없어. 태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샘 기도는 밤에 시작되지만 낮부터 순례단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도 순례단은 미소를 잃지 않고 가져온 식사를 하며 행사가 시작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태조공원으로 도착한 오후 무렵, 웅장한 음악과 함께 타구스강으로부터 세계 청년대의 두 가지 상징인 순례자의 십자가와 로마 백성들을 구원 성모님 성화가 여러 척의 배들과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태조공원에 모인 순례자들 사이로 십자가와 성모님 성화의 행렬이 이어졌고 순례자 모두는 경배를 하며 본인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밤샘 기도로 성채현 씨와 강복을 주례하실 교황님께서도 태조공원에 도착하셨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밤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강로를 통해 넘어진 이들이 넘어진 채로 남아있지 않도록 손을 건네며 도와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며 실패를 경험해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성체가 현실되었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체 강복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절이 끝나고 이제는 각자 개인이 밤샘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 시간. 대다수의 청년들은 겟세마니의 제자들처럼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교육 청년들은 바로 잠이 들지 않았고 고해 성사를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하며 다른 나라 청년들과 함께 보편교회를 체험하며 느낀 나의 신앙과 고백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며 보낸 긴 밤이 지나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 중 일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부님께서 디제잉을 시작하셨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청년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이면서도 이색적인 경험에 모든 청년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전세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낸 밤. 춥고 습하고 불편한 밤이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함께 기다린 밤이었기에 더더욱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Sin embargo, han vivido la 그리고 이어진 파견 미사. 교황님께서는 파견 미사를 주례하시며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청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빛을 내라. 경청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며 순례자들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 발표. 코리아 서울이란 말이 150만 명이 모인 태조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파견 미사를 함께 봉헌하던 전 세계 청년들이 우리를 향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를 끝으로 이번 세계 청년대회 공식 행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교구 순례단은 세계 청년대회 본 일정을 통해서 체험한 것들을 이제 개인의 신앙으로 더 깊이 다지고 고백하기 위해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서 후속 대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나는 과정을 찍으시고
celebrating for this moment? Yes! Yeah.